맛집이네. 이거 뭐야? 이 맛이 맛대. 막 먹지 말라고. 먹지 마. 먹지 마. 나 잠깐 전화 줘. 왜? 아직 카페야? 나도 글로 갈까? 왜? 너 친구들이랑 PC방 간다며. 벌써 갔다 왔지. 파하니까 자기 보고 싶어서. 역시 난 자리미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 제일하고 싶어. 내 인생 뜨고 싶냐? 오늘은 각자 친구들 만나기로 했잖아. 자기는 놀아. 난 자기 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 얘도 참 대단해. 사귄 지가 몇 달인데 아직 초심을 잃지 않았어. 아니야. 나 초심 잃었어. 그때보다 더 좋아하거든. 이렇게 달콤한 케이크와 달콤한 우리 사이. 자리미는 새콤해 보이는데? 야, 가. 아, 나 커플이랑 못 놀겠어. 빼기 싫어. 야, 그래도 커플 있어. 아, 그치. 그래도 걘 누구랑은 다르게 뭐 꾸찌뽀 이러고 끼진 않잖아. 야, 정상은 안 만나냐? 그러게. 너 사귀고 만난 적 있나? 못 봤는데. 아, 걔도 나도 시험 기간이었잖아. 이제 만나야지. 맞네. 왜 난 시험 아니었던 것 같지? 그렇게 믿고 싶었나? 왜? 망했어? 몰라. 귀찮아서 평균도 안 해봤는데. 우리 자림이 성적 많이 올랐다? 같이 공부 좀 했나 봐? 얜 전부 다 떨어졌어. 자림이랑 같이 공부했는데 왜 난 떨어졌지? 같이 하니까 그러지. 네가 예를 두고 책이 눈에 들어오겠니? 오, 정답. 정답과 진소리 한다. 엄마. 표정 왜 그래? 뭔 일 있어? 아, 자기야.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못 볼지도 몰라. 이렇게 안 보면 저렇게 볼 거냐? 그게 아니라 나 얼른 정리해야 돼. 뭐?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괜찮으면 만날래? 이제 시험도 끝났는데 만나야겠지? 그래도 사귀는 사이인데. 잘 본 것 같아. 이번 주말에 만날까? 미안, 주말에 선약 있어. 아, 그렇구나. 친구들이랑? 응, 애들이랑 시험 끝나고 놀기로 했어서. 아, 그럼 오늘 저녁은? 나 학원 가기 전에 같이 밥 먹을래? 아, 미안. 애들이랑 공부하다 먹기로 했는데. 상훈아, 나 이번에 시험 망치면 혼나서 시험 끝나고 연락해도 될까? 그렇구나. 그래. 시험 잘 봐. 힘들면 언제든 톡 해줘. 시험 잘 봤어? 애들이 끝났다길래 늦게 알았네. 그럭저럭? 어? 진짜? 엄마가 성적 또 떨어졌다고 방 빼버린대. 혼자 살게 냅뒀더니 맨날 놀기만 하는 것 같다고. 와, 너희 언니도 한다면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신여사님이랑 똑같네. 마음이 아프다. 날 공정 이렇게 가버리면은 우리 이제 어디서 노가리 까냐. 야, 그냥 너만 간다 그래. 집은 냅두고. 야, 설마 전화까지 가? 아니, 죽어도 안 가지. 걱정 마. 그건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 본가에서 버스 타면 한 시간이면 와. 아, 자림이랑 같이 등교하려면은 조금 일찍 일어나야겠네. 됐어. 같이 등교하는 게 뭐가 중요해. 말만 들어도 피곤하네. 나 하나도 안 피곤해.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할 건데. 그냥 잠이나 더 자고 바로 학교로 와. 나 진짜 괜찮다니까. 내가 불편해서 그래, 내가. 그러니까 공부 좀 하라고 했잖아. 성적 올려야 된다더니. 미안. 와, 쟤 이제 남자친구 성적 관리도 해? 개웃겨. 머리도 좋아야 사귀어진다는 거야? 벌써부터 스펙 따지네. 난 솔직히 제가 그렇게 예쁜지는 잘.
그냥 개띠껍게 생겼어. 왜? 나 왕자 렌치 좋던데. 예쁘잖아. 저런 사람 좋아. 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저러는 거야. 그래, 제 남자친구는 문제냐? 존나 보는 내가 불쌍해. 아, 그 수련대 고백한? 공주형이랬나? 맞아. 들었다. 뭐 그래, 그러라고 그래. 오늘은 학교 끝나고 뭐해? 괜찮으면 만날래? 그래. 너 몇 시에 끝나? 야, 오늘 니네도 올래? 뭐? 오늘 공주랑 방파티. 방파티가 뭐야? 공주형 방 빼기 전에 파티해서 방파티. 어머니가 방 빼라셨대. 헐, 그럼 공주왕자 이제 견우식료 되는 거? 학교에서 맨날 볼 건데 뭘. 야, 파티에 맛있는 거 먹는 거지? 응. 콜. 나도 콜. 남자 진짜 처음 가본다. 닌. 나는 상훈이 만나는데. 오, 드디어 만나? 그래. 그럼 제대하시고. 아니, 근데 밥만 먹을 거라서. 됐어, 오지 마. 상훈이한테 욕처먹을 일 있냐? 우리 사람들은 회비 챙겨와라. 너 방 뺄 때 이것저것 버릴 거 많겠다, 그지? 어, 찾아봤는데 몇 개 있긴 있더라. 야, 그럼 이거 나한테 버릴래? 좀 무거워 보이는데? 야, 이 미친 컴퓨터를 왜 니한테 버려? 이거는? 얘들아, 내가 이 동네를 뜨는 거지 이 세상을 뜨는 게 아니잖니? 아니, 나는 필수 가져가면 어머니 혼날까 봐 그렇지. 야, 그것 좀 두고 가라. 어차피 집에 가서 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하지. 송별회를 하러 온 거야. 물건 털러 온 거야. 그래, 빨리 안 먹자. 야, 너 이미 드시고 계신데? 아, 사진 찍는다고. 야. 그냥 내일 만나자 할 걸 그랬나? 아니야, 어차피 걔네랑 논 거 알게 될 텐데 뭐. 민지야. 어, 왔어? 오랜만에 보네. 보니까 좋다. 그러게. 미안. 그동안 이래저래 바빠서. 아, 아니야. 난 그냥 오랜만에 봐서 좋다는 얘기야. 아. 밥 먹으러 갈까? 그래. 이러는 게 맞는 걸까? 너 걔 갖고 노는 거 아니면 빨리 끝내. 야, 이럴 건 왜 모였냐? 뭐 같이 놀 거 없어? 아, 맞다. 너 그거 가져갔는데 까먹고 있었네. 짜잔. 이게 뭘까? 어? 거짓말 탐지기네? 야, 개재밌겠다. 야, 하자. 아휴, 쟤는 뭐 저런 걸 가지고 왔어. 예능에서 보고 이사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아트박스에서 샀지. 아휴, 네가 살던 꽝공리에는 안 팔지? 아, 자, 오늘은 진실의 방. 시계 방향으로 봅니다. 우선 제가 첫 바 따로 기검진 들어갑니다. 여기서 김병훈이 제일 잘생겼다. 예. 어, 정확하네. 아, 나도. 나는 저번 주 월요일에 우아람 오다리를 훔쳐먹었다. 아니? 몰라. 아, 검증 끝났고 다음 누가 질문할래? 내가 할까? 뭘 물어보려고 그렇게 신났냐? 나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야, 그딴 걸 질문이라고 하냐? 없다. 뭐야? 벌써 방에서 잊었냐? 확인 들어갑니다. 아, 야, 뭐야, 있잖아! 야, 이 새끼 잊은 척한 거네. 아, 아니거든. 진짜 없어. 야,
기계 고장이네. 뭐 했는데? 어? 야, 왕자, 너 차려. 이상한 거 묻기만 해. 솔직히 나도 내 우리가 더럽게 맛없다는 거 안다. 이야. 개쎄네. 솔직히 먹을만하다고 생각해. 진심? 진심인 게 더 충격이야. 야, 뭐 진심에 양심도 없냐? 내 친구지만 너도 놀랍다. 그만 놀리지. 아니야, 자리마. 난 너가 해준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자, 그럼 구라 판독기 들어갑니다. 야. 솔직히 왕자린 요리 맛없다. 다른 사람 입엔 몰라도 내 입엔 진짜 맛있어. 아, 진짜로? 야, 이 새끼 참는 것 같은데? 야, 지금 눈이 파르르 떨리는 거 봐.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조작. 이거 함정이라고. 김병우 너지? 어, 왜 이러세요? 가져왔잖아. 아니야, 자리마, 그런 거.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진짜야. 그래, 아무래도 마음이 안 생기는데 끝내는 게 낫겠지? 얘도 그동안 느꼈을 텐데. 왜 그래? 별로야? 아니, 여기 되게 맛있다. 아, 그래? 검색했는데 여기가 제일 먼저 뜨더라고. 나 정말 괜찮으니까 별로면 다른 거 먹으러 갈까?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나 할 말 있는데. 남자분께서 맡기신 물건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시험 기간 동안 고생했는데 뭐 해줄 거 없을까 하다가. 너무 갑자기지? 좀 그런가? 부담스러우면 안 받아도 돼. 아니야, 정말 고마워. 꽃 마음에 든다. 다행이다.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추억이 많네. 야, 공주 형. 이 왕자리 앞에서 홀딱 벗고 저기 서 있던 거 기억나냐? 바로 뒤에. 뭐? 진짜? 야, 닥쳐. 간신히 잊고 살았는데. 씨. 왜 이래, 임마. 어? 그 소중일, 아, 그 소중한 추억을? 야. 솔직히 우리 집 다음으로 제일 정든 곳이야. 곳에 스며든 내 재치가 느껴진다. 아이 씨발, 너 또 방구 꼈지? 아, 아, 어쩐지. 아까부터 이상하다 했어. 아, 자림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줄 것 맡아도 앞으로는 못 맡을 테니. 학교에서도 뛰잖아, 학교에서도. 뭔 소리야, 경민아. 곧 오잖아. 너한테 그만 좀 덮으시오. 응? 몇 시야? 선생님은 눈높이 교육을 하려고 한단다. 우선 곱셈부터 해볼까? 3, 6. 짠. 맛있게 먹어. 아쉽긴 하다. 우와, 왕자림이 저럴 수가. 내 마음이 저 정도야, 주영아. 알겠니? 분야 안 어울리게.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공부 방해했나 싶고. 아니야, 너 탓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아, 어떻게 말 꺼내지? 야, 받아, 받아. 주영아, 기쁜 소식. 원룸 정리 안 해도 된다. 아빠가 엄마 잘 설득했어. 다음부터는 공부 열심히 해줄 거라 믿는다. 우리 아들, 힘내라. 그래, 얼른 말해버리자. 어? 뭐야? 돈 모은 걸로 준비했어. 자림이 가자고 했지. 자림아. 그냥 뭐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고마워. 괜히 나도 슬프다. 저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왜? 야, 나도 방금 여기서 좋은 추억 만들었거든? 좀 껴줘라 좀. 이게 뭐라고 눈물 날라 그러냐? 지금 이 분위기에 어떻게 말해. 애들한테 돈까지 걷어서 파티하고 케이크 받고 자림이까지 이렇게. 야, 뭐해? 빨리 좀 풀어. 왕자 팔 떨어지겠다. 어? 야,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마치 방 빠진다고 오바 청승 다 떨어놓고 방 안 빠지게 된 것 마냥? 맞는데. 뭐? 에? 진짜? 어? 어. 그렇게 됐네. 아빠한테 카톡 왔는데 엄마 설득했다고. 미안. 완전 뻘파티 됐네. 그럼 오늘은 송별 파티, 내일은 송별 취소 파티. 콜? 싸콜! 야, 콜은 무슨 콜? 니네 집이냐? 그럼 여기 계속 있는 거야? 어. 미안. 괜히 걱정하게 만들었어. 괜찮아. 너 고생 안 해도 되고 다행이지. 그럼 우리 이젠 멀어질 일은 절대 없어. 가까워질 일만 남았지. 아, 결혼하면 같은 집에서 살 거니까 그 애들은 몇 명으로 할 거니. 넌 적당한 데서 멈추는 걸 배워야 돼. 정말 맛있다. 결국 못 말했어. 나 집 도착. 재밌었다 얘들아. 좀 더 솔직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모든 낙엽이 다 지고 다시 또 새롭게 피는데 나에게 젊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직도 그대로 있나? 무엇을 기대하고 있니? 혹시 너 다시 돌아올 거란 미련만 들고 안 그래도 오늘 엄마가 귀신 볼 거라 그랬는데 너네 엄마 뭐 하시겠냐? 누다. 괜히 담력 테스트 같은 거 하고 싶다. 할래? 뭐 어떡해? 물건 숨겨놓고 가져오는 거. 난 음악 치는 게 무섭던데 피아노 귀신 얘기를 들었어. 야, 떨어져서 걷지. 네 남자친구가 경호하라길래. 어, 뭐야? 어, 세림아, 왜 그래? 귀신한테 당한 거야? 뭐야? 누가 아직 안 갔어? 야, 뭐야? 야, 근데 민지는? 야, 이 쫄보 새끼야! 애 혼자 위험하게 했어.